플러톤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플러톤의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시간, 오늘 오후 4시 30분 친교실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을 이 축복된 자리에 초대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이 속해 있는 선교회 회장, 구역장님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플러톤 장로교회에서는 성경 속 은혜와 감동을 찾아 떠나는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9일부터 10박 11일간 진행될 이번 성지 순례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갈릴리 등 예수님 생애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이스라엘과 웅장한 고대 유적과 광활한 광야가 함께하는 미지의 땅 요르단으로 떠납니다. 성지 순례 신청서와 자세한 여행 스케줄은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 마감은 9월 마지막 주일인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성지 순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영애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번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9월 5일 화요일을 시작으로 화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금요일 7시에 진행되는 금요 저녁반은 남성, 여성반으로 나뉘며, 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 여성반은 이수양 전도사님께서, 금요일 오전과 오후 남성반은 박동식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만나는 복음 이야기 요나서의 발견과 함께하는 이번 커피 브레이크의 접수는 1일 2부 예배 후 본당 앞마당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플러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동식 목사님과 이수양 전도사님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그룹 성경 공부 작은 목자의 삶이 9월 12일 주일에 개강합니다. 교재 세포드 라이프를 통해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단계별로 살펴보며 성경을 이해하는 작은 목자의 삶은 김시종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며, 9월 10일 주일에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일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45분까지 캠퍼스2 도서관 내에 있는 큐티 모임방에서 진행됩니다. 작은 목자의 삶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김시종 장로님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역주 안내입니다.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로 여전히 EV 예배 시 주차에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현재 사용 중인 퍼시픽 드라이브 스쿨 주차장과 더불어 교회 길 건너 맞은편에 위치한 주 방위군 주차장의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친교실 옆 6대의 주차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차량 내 장애인 카드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만 주차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입니다. 매일 성경 9 10월호가 도착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앞마당에서 찾아가실 수 있으며,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으니 사무실 오픈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북클럽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캠퍼스2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누실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1부에서 3부입니다. 아너스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입구에 비치된 광고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임은숙 권사님의 남편 임수석 장로님께서 8월 21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임수석 장로님의 장례 예배는 8월 31일 오후 2시 45분 로즈힐 스카이로즈 채플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은혜 넘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